자칫 잘못하면 암을 부를 수 있는 식사법이 있는데요. 바로 생식입니다. 예? 아~ 생식이요? 저 생식 잘하는데요. 근데 이 생식이 다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. 음식에 따라서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네,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. 어? 뭐예요? 버섯이잖아요. 자연산 표고버섯, 뭐 송이버섯. 그렇죠. 굉장히 비싸게 고가에 팔리기도 하거든요. 네, 근데 이제 버섯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아. 버섯에는 아가리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.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면 히드라진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암의 발생 위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기 그래요? 때문에 이 버섯을 생으로 드시는 거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럼 버섯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? 가열해서? 일단 그 물에 살짝 데치게 되면은 그 수용성 위험 물질들은 대부분은 이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버섯은 칼로리는 낮은데 식이섬유나 지용성 비타민 같은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왕이면 드실 때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이 지용성 비타민들도 잘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생식을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버섯이었어요. 자, 그렇다면 다음 음식도 무엇일지 보여주세요. 이거 숙과 이게 나 오늘 너무 슬프다. 숙과 순이가 많이 쌈싸 먹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이거 생으로 못 먹게 하면 우리 너무 섭섭해요. 안 되는 거예요? 네, 숙과 같은 경우는 사실 생으로 섭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. 고기나 생선과 같이 먹었을 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. 네, 숙과에는 아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. 이 성분이 고기나 또는 생선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면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.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쌓이고 쌓이게 되면 결국은 위암이나 식도암 또는 간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사실 이런 쑥갓 같은 재료들도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면 이런 위험성을 더 줄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김시환의 코너 속에 코너. 잘했다, 잘했다. 김시환보다 잘한다, 김시환. 귀가 빨개지셨어요. 여기 다음에 여기도 화장을 해야 되겠네요. 네, 이런 니트로소아민 같은 그 위험 물질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항산화 물질 같은 그런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. 대표적으로 비타민C가 그런데요.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딸기입니다. 그래서 이 쑥갓이랑 이런 고기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딸기를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평소에 면역력을 높이는 현명한 식습관을 가져야만 우리가 뭘 먹든지 좀 몸에 득이